야, 준현아! 이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? 밖도 좀 와봐라! 야, 쇼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? 강 박사님한테 전화 좀 드려. 갑작스런 충격에 혈관이 확장됐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저혈압 쇼크가 온 것 같습니다. 숨이 막히다고 하면서 쓰러졌다고 했죠? 네.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기관지 호흡이 거친 걸로 봐선 개에 대한 알러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은데. 개 알러지요? 혈압 올려주고 염증 가라앉히는 약 주사했으니까 오늘 밤만 지나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. 고맙습니다. 오늘 쉬시는 날인데. 고마우면 우리 딸 사인이나 해줘요. 준영 씨는 건강해 보이네요. 아, 예, 그니까요. 아무래도 박사님이 오진을 하신 것 같아요. 오늘 신세진 걸로 고소는 안 할게요. 오늘은 여기 있어. 너 때문에 정말 아프대잖아. 그리고 형 걱정해준 건 고마운데 앞으로 그러지 마. 너 우리 물기라도 했으면 형이 너 이 집에서 내쫓았어, 인마. 알았어?